키로수 곱하기 차로 하면 거의 곱하기 10 정도 되거든요. 만 키로 타면 10만 키로 탄 거예요. 그 키로수 자체가 많지가 않은데 키로수 조작하기가 너무 쉬워요. 자동차는 하기 힘들잖아요. 불법이기도 하고 처벌도 많이 받는데 키로수가 만 키로였단 말이야. 근데 그 같은 기종이 딩크, 그 그랜드 딩크라는 큰 차종인데 네. 많이 타요. 퀵 서비스하는 아저씨들이. 그래서 딩크를 살 때는 퀵 서비스 했는지 안 했는지를 봐야 돼요. 아, 근데 난 안 했다고 판단했거든, 만 키로라서. 근데 뜯었는데 뜯자마자 아저씨 어? 이거 퀵 바이크네? 이러면서 뜯는 거예요. 뒤에가 무거운 거 많이 실어서 다 부서져 있다는 거야. 분명히 이거 메다기도 조작한 거지. 5만 넘었으니까 조작한 거예요. 네, 그래서 축하드립니다. 네, 지금 이렇게 박수 한번 주세요. 이렇게 또 중고 시장 경제를 위해 네, 제가 또 하셨네요. 저희 바이크 어차피 뭐 이제 죽지 않을 정도로만 탈 거니까 네. 네, 와서 또 인증샷도 한번 올리고 이쁘게 저 그 도색까지 다 했어요. 밑 속에 껍데기 다 갈았으니까 한번, 80만 원짜리. 네, 여러분들 한번 80만 원짜리 어떻게 생겨나 한번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그럼 이번 달도 주말에 많이 못 나가시겠네요. 왜요? 80만 원짜리 투자를 많이 벌였으니까. 그게 그런 거예요. 아, 지갑이 없어. 돈이 좀 생겨서 지갑이 없어서 돈 넣고 다닐 데가 없어요. 지갑을 샀어. 그럼 이제 늘 돈이 없잖아요. 그런 거예요. 약간 그런 거죠. 어딜 가고 싶어서 오토바이 샀어. 근데 돈이 없어서 이제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 다음 달에 네. 여러분 축하드리고요. 그런 거는 맛만 먹으면 그냥 다니실 수 있잖아요. 10만 원 받고 뒤에 1분이 태워. 아, 퀵 많이 해서 뒤에 무거운 거 못 치네. 빨아 초바가 내려가서 너 타면 뒷바퀴랑 안장이 닿을 수도 있어요. 아니야. 이건 다행인 건 250cc야. 지금 그런데 앉으면 안 돼, 일본아, 네가. 맞아. 오빠, 너 걱정해서 하는 얘기야. 제가 지금 아직도 전철은 되지만 버스는 안 돼요. 아, 바운스가 있는 건 좀 그래요? 네. 아파. 아파. 그게 뭐 이렇게 종기 치료 같은 거 하신 거죠?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나오진 않아요. 세상에 빛을 봐서는 안 될 어둠의 아이가 나왔기 때문에 걔를 도로. 두더지가 나와서 뿅 치료. 두더지가 이렇게 있어요 지금. 들어가. 아! 들어가. 아! 근데 그게 상상이 된다는 게 정말 불쾌하네요. 우리 이제 탈장 말고 두더지 잡기 했다고 표현을 그렇게 바꿔서 이제. 사용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그럼 저희 또 이제 사연 보내주신 여러분들 거 네. 저희 시청자분들의 슬픈 사연 한번 네, 읽어보도록 하죠. 네. 이것도 특이한 사연이에요. 이건 BGM 깔아줘야 돼. 안녕하세요. 낮게만 시청하고 있는 대학생 시청자예요. 1분님과 비슷하게 고도비만이었다가 살 빼서 마른 체형이 됐습니다. 굳이 이렇게. 그니까 왜 나를 좀 먹어. 아직은 마른 체형이 아닌데. 아프지. 제 고민은? 제 과거를 알았던 사람들이 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서 혼란스럽고 무섭게 느껴집니다. 저는 원래 농구 선수를 지망하던 학생이었는데 고등학교로 올라가면서 포기를 했어요. 운동도 안 하고 학교에서는 조용히 생활하면서 먹는 거로 스트레스를 풀다 보니 고3 때 키가 183에 117kg까지 어떤 게 키야? 네, 183이 키죠. 나가고 안경까지 쓴 그야말로 아녀대가 저였습니다. 대학원에 진학하고요. OT 참가 전에 신입생 카페에 가입을 해 여자 동기들과 카톡도 주고받게 되면서 뭔가 기쁘고 나도 여자랑 대화를 할 수 있구나. 처음으로 다른 사람들과 동화가 된 기분이었어요. OT에 가서 원형으로 삥 둘러앉아 자기소개를 하고 친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카톡을 주고받던 친구들은 실제로 처음 만나게 됐고 제 소개를 하니까 아, 네가 누구야? 하더라고요. 저는 이런 비대한 애라고는 생각을 못했는지 저를 위아래로 훑으면서 그래? 라고 다음 애로 넘어가더라고요. 제 앞에 있는 애들한테는 질문도 하던데 카톡할 때는 뭐가 동기의 카톡할 때하고는 뭔가 동기들의 태도가 달라지니까 슬프더라고요. 술을 먹을 때도 두 잔 정도 마셨는데 들어가서 자라며 선배님들이 방으로 보냈습니다. 저는 챙겨주는 줄 알고 감사했는데 밖에서 아 이제 좀 분위기가 환해졌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처음으로 뚱뚱한 건 죄라는 걸 느꼈습니다. 학교를 다니면서도 뭔가 알게 모르게 차별 같은 느낌을 받게 되더라고요. 선배들에게 몰려받는 교양 과목 책도 못 봤고요. 과잠바도 저는 몰랐는데 다 맞췄더라고요. 물어보니까 아 넌 입을 사이즈가 없어서 말을 안 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한 번은 술자리에서 남자 선배 여자야? 한 번은 술자리에서 아니야 남자겠죠. 남자 선배님이 저희 테이블이었는데 아니. 저한테 어떻게 하면 그렇게 키가 남자죠. 그래서 저는 아버지가 키가 크시다 그랬더니 그럼 아버지도 돼지냐? 오 얘는 죽여야죠. 미친놈이네. 나 그 자리에서 소주병 들었어.
아우, 얘는 죽여야죠. 주위에 있던 분들이 막 웃으시더라고요. 아닙니다 라고 했더니 기분 나빠하지 말라고 말 장난이라고 하시더니 또 자기는 키 작은 게 다행이야, 다행이라 너처럼 키 커지면 나도 아녀대로 변할 텐데 다행이다 라고 다 웃으시는데 따라서 안 웃을 수도 없고 정말 슬프더라고요. 존만한 게 객이네요. 네. 그날 이후로 학교에 안 나가고 살을 빼기로 결심했습니다. 아, 4월부터 시작해서 2학기 전까지 딱 41kg를 감량해서 76kg가 됐습니다. 오. 너무 빡세게 빼셨는데? 살을 빼고 구부정한 자세도 교정하니까 키가 2cm나 커졌더라고요. 진짜 살 빼니까 숨쉬는 것도 편해지고 머리도 움직이는 게 편해지니까 진짜 빼길 잘했다라고 느꼈어요. 1학기는 학고를 맞고 2학기에 다시 학교를 나갔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아예 못 알아보더라고요. 빼니까 완전 다르다. 뭐하고 지냈냐? 어떻게 뺐냐? 예전에는 못 받던 관심을 받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선배님들한테 소문이 나고 선배들이 저를 구경하러 오시고요. 번호를 모르던 선배님들이 번호도 알려달라고 그러고 뭔가 좀 이상했습니다. 안 나올 때는 연락도 없던 사람들이 껍데기가 달라지니까 아는 척하고 연락도 해주고 진짜 기분이 미묘해지더라고요. 아무리 외관이 중요한 세상이긴 하지만 이 사람들은 겉만 보는 사람들이구나. 내가 다시 뚱뚱해지면 또 무시하고 왕따시키겠지 생각하니까 사람이 무서워지더라고요. 그러다가 그런 소문도 막 퍼지더라고요. 제가 학교를 안 나온 이유가 위절제 수술하고 지방흡입을 해가지고 회복기간이다. 못 나온 거다. 쟤도 이영자처럼 수술한 건데 이영자가 수술했어요? 옛날에 지방흡입 했잖아요. 근데 다이어트 근데 과학기술이 못 이긴 거지 이영자를. 구라치는 거다라고 그 소리를 듣고서 진짜 여기는 사람이 다닐 곳은 아닌 것 같다라고 느껴지더라고요. 뼈도 문제고 빼도 문제고 안 빼도 문제고 그래서 자퇴를 하고 공부를 다시 해서 지금 다니는 학교에 들어왔습니다. 여기는 제 과거를 다 지우고 어떻게든 숨기려고 다시 뚱뚱했던 때를 되돌아가지 않으려고 노력하다 보니 오히려 살이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현재는 66kg인 나보다 말랐잖아. 그럼 제 키에 비해 마른 몸이 됐습니다. 트라우마가 생겨서인지 몰라도 항상 외관을 신경 쓰려 하고 내성적이지 않고 활발한 성격이 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문제는 모든 것을 의심부터 합니다. 아, 특히 여자가 저한테 잘해주거나 연락이 오면 일단 무슨 의도인가? 이 사람은 내 과거를 알면 날 싫어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다가 제가 다가가지 못해서 인연이 끝나더라고요. 이런 악순환을 끝내고 제대로 된 연애를 해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도와주세요. 이분이 오셨어요. 오셨었어요. 누군데요? 누군데요? 누군지 몰라요. 아, 그래요? 근데 오셨었대요, 지난주에. 키가 185예요. 네. 근데 저랑 만나죠. 어. 동명상면. 아, 그 사람은 아까 그 쪽지 보낸 사람은 까고 와가지고 본 사람은 괜찮으니까 이제 이렇게 만나자. 아, 뭐 이 사람도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아니야. 서로 욕해서는 안 선생님의 되는... 과거를 알면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본인 마음을 고쳐야 돼요. 저도 이랬었거든요. 공항. 아, 이거는 진짜 조언 좀 해줄 수 있겠네. 아, 그러네. 진짜. 같은 동명상련이잖아요. 저도 장애가 왔었어요. 근데 진짜로 외모적으로 많이 바뀌면 대하는 게 좀 틀리죠? 확 다르고요. 확, 와, 너무 달라서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 다른 게 새로운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 A라는 사람을 만났을 때 내 과거의 A라는 사람을 만났을 때랑 네. 내가 달라진 현재에서 B라는 사람을 만났을 때 전체적으로 대해주는 분위기까지는 난 이해가 가는데 근데 같은 똑같은 사람이 같은 사람들이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는 때 달라져요. 그 사람들이 문제가 있지. 왜요? 네. 이런 식으로 달라지는 건 문제가 있죠. 아, 이건 좀 그렇죠. 네. 이분도 이분 주변에 있는 분들은 좀 그렇고. 근데 이렇게 달라져요. 그리고 시세 많은 사람들이 생겨요. 아, 제가 뭔가 이렇게 했을 네. 거다. 그건 어차피 그냥 다 진짜 그래요. 열폭하는 거니까 신경 안 써도 되고. 이거는 근데 자기 생각을 바꿔야 돼요. 어떻게? 그러니까 본인의 결국, 극복 방법. 결국 남는 거는 그러니까 나는 주위 사람들이 문제라고 생각했거든요. 아, 이 사람들이 왜 나 이렇게 돼야지? 왜 이러지? 근데 결국은 자기 마인드, 그러니까 나는 살 빠졌는데 내 몸이나 내가 생각하는 건 내가 살이 빠진 상태가 아닌 거예요. 뚱뚱했던 그때의 마인드와 그때의 생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죠. 그걸 고쳐야 돼요. 문제가 다른 사람이 문제라고 생각하지 말고 자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맞아, 이건 되게 좋은 자세네요. 새로운 사람이 됐으니까 새로운 마인드를 가져라. 네. 그렇게 바꾸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계속 살쪘던 사람들은 피해의식도 많고 세상을 좀 삐딱하게 바라보는 시선이 있어요. 맞아요. 다른 사람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말고 아, 내가 좀 이상한 게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또 반대로, 또 반대는 아니고 좀 더 나아가서 아까 그 여기 뭐 니네 아버지도 돼지냐 뭐 이렇게 한 선배가 있잖아요. 외모 관리를 했잖아요. 더 하세요. 더 해서
찍소리도 못하게 더 잘생겨지고 더 옷도 잘 입고 해서 랩도 잘하고 아니요 이 형한테 가서 형네 아빠도 그렇게 종만해요? 이렇게 되게 작아서 좋으시겠어요? 의자 앉을 때 빨리 앉아서 뭐 이렇게 그렇게 한번 해주세요. 저는 그런 거 못하겠더라고요. 막 이렇게 형은 티코 타시면 되겠네요. 막 이렇게. 네, 막 나는 이런 선배들이 하는 말도 좀 그랬지만 제일 충격받았던 거는 교회를 갔는데 어떤 진짜 예쁘게 생긴 남자 꼬마아이가 날 보더니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아, 누나 임신하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아, 살쪄 있을 때? 네. 근데 그게 엄청 충격이었어요. 왜냐면 다른 애들은 그냥 개념이 없고 막 네네. 그래서 장난으로 웃기는 건데 걔는 진심이었을 거 아니에요. 진심으로. 꼬마애. 꼬마애가. 아. 근데 아니 나도 고민되는 게 젊은 20대 초반 여성분, 초중반 여성분들이 좀 이렇게 지나치게 좀 통통하신 분들이 오면 양보를 해도 기분 나빠할 것 같고 안 해도 기분 나빠할 것 같아서. 어떤 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임신한 건지 아니면 저게 다 지방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내가 알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일어나면 이 사람이 뚱뚱해서 양보했네라고 생각하고. 그럴 때 아, 뭐 그런 고민할 수 있겠네 진짜. 넌 그냥 내려요. 아, 내가 내릴 때가 아닌데 왜 내려요? 그렇게까지 해줄 필요 없잖아요. 아 그럼 일어나지 말든가. 그럼 또 양보 안 한 것 같아서 싫다고 죄책감이 들잖아요. 그럼 자는 척 하세요. 그래요 그러면? 응. 자는 척 하는 걸로. 와 아무튼 뭐 그 성공하신 거니까. 케이블 TV에서 그것도 봤어요. 물론 주작이겠지만 어떤 여자가 되게 못생겼었어요. 남자가 이제 뭐 사실상 이혼 상태. 아 저도 알아요. 뭔지 알죠? 네. 여자가 성형 딱 하고 나타났더니 남자가 다시 생각해보자고. 이혼하는 거 다시 생각해보자. 근데 사실 그런 게 있어요. 뭐 내면이 중요하다. 뭐 외모만 보고 뭐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다. 근데 사람은 내면과 외면이 합쳐진 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쉴 수는 없죠. 네, 외면을 전혀 보지 않고 내면만 본다고 더 잘난 사람, 좋은 사람도 아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나는 내면을 뭐 쌓을 거야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하고 다니는 사람도 있잖아요. 별로 뭐 그 사람들 이렇게 존중받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이런 정신 나간 선배나 이런 애들은 똑같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뭐 일종의 악플러에 대한 자세라 그래야 될까요? 너는 계속 거기서 그러고 있을 거고 나는 어찌됐든 나아질 거고 내일 모레 점점 나는 나은 사람이 되니까 너는 계속 그렇게 비웃고 있어라 그런 마인드로 해가지고 멋있게 본인 뭐 관리도 하시고 좋은 분 만나시고 그건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이분이 했던 말 중에서도 이분이 좀 크게 느끼셨으면 좋은 게 이 사람은 내 과거를 알면 싫어할 거다. 여자가 잘해주거나 연락이 오면 무슨 의도인가. 의도가 어딨어요 사람이. 의도가 어딨어요. 그런 안 좋은 생각 절대 하지 마시고 사람이 사람 좋은 그 호감이 생기는 건 당연한 거고 보편적으로 그 호감이 생기는 거는 당연히 외모에 기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는 거꾸로 생각을 하세요. 내가 호감을 받을 정도의 외모를 이제 갖췄구나 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자신감을 얻으시고 마음 좀 열고 좋은 분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자격 있어요 이분이. 네 그쵸. 그만큼 노력을 한 거고. 저랑 만나요 저랑. 자격 있어요. 그 자격 어떤 데 쓰지 마세요. 모든 것을 의심부터 한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기본적으로 저는 자기 자신 말고는 아무도 믿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다 의심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내가 다시 뚱뚱해지면 아니면 내가 조금 더 성격이 나빠지면 내가 나빠지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가정을 하고 의심할 필요까지는 없는데 뭐 그러면 물론 내 주변 사람들도 부정적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정도는 감수를 해야 되는 거고 당연히 그 노력해서 여기까지 올라왔잖아요. 그리고 그 정도의 약간의 텐션을 가지고 내가 만약에 난 널 믿어 너 나 뚱뚱해져도 넌 난 싫어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난 엄청 먹을 거야 먹어 다시 쪄 그것도 안 좋은 상황이잖아요 본인한테. 그쵸. 네, 그러니까 그 정도의 텐션은 항상 갖고 있었으면 네.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든 상황은 어쩔 수 없는 거고 아픔도 겪으셨으니까 지금부터 그걸 어떻게 긍정적인 쪽으로 그 에너지를 돌릴 거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텐션 유지하면서 본인도 가꾸고 사람들이 이렇게 하니까 더 좋아해 주는 거를 자꾸 이용을 하고 자신감을 얻으세요.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이분님도 어떻게 보면 그 과정을 겪으셨으니까는 네. 지금 이렇게 당당할 수 있는 거고 힘들어요 근데. 그래서 지금의 아픔 정도는 이분님한테 아무것도 아니에요. 두더지 정도야.
망치로 그냥 싸대기 해. 근데 아, 시간이 없으니까 두 번째 사연은 다음 주에 있고 일단 조금만 더 뭐 여쭤보자면 좀 지금보다 지구랑 더 친했을 때는 지구가 나의 좀 더 많이 땡겼을 때 네. 지구가 날 더 많이 땡겼을 때 내 척추가 조금 더 무거웠을 때 그때는 술을 혼자 사 먹었어요? 술값을 혼자 냈어요? 어떻게 해요? 아니요 그때는 뿜빠이? 출염했는데 네. 뿜빠이? 무슨 질문을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그러니까 어느 정도 되면 보통 남자들이 계산을 해줘요. 술값 정도는 남자들이 계산을 하잖아요. 아, 아까 남자들이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에서는 어떻게 차별을 줬냐? 그런 그러니까 질문이에요? 뚱뚱하다고 술을 안 먹는 건 아닐 거고 술자리 안 가는 건 아닐 거고 네 저 그라가스였는데 그렇다 해도 그라가스인데 미안해서 술값을 내가 내야 했어요. 그라가스인데 남자들이 사주진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분명히. 약간 남녀의 어떤 그런 사는 문제에 관련해서 관계된 질문이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직접 각출 네 제가 좀 그러니까 제가 걷어요. 근데 만원씩 맞네. 그래서 내가 내죠. 아 내라 띵을 원래 8,000원씩 나왔는데 만원씩 걷어서 아 그러진 않아요. 2,000원씩 남기고 그러진 않아요. 그 건대에서 10대씩 미팅 해가지고 남기는 게 본인이었어요? 그 뭔지 알죠? 건대에서 10대씩 단체 미팅 해가지고 이렇게 싹 해가지고 거의 알바 두 명 심어놓고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아 모르는구나. 그 저 회비 3만원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되게 미안한 게 뭐냐면 조금 철이 없었던 시절에 여성들은 저는 100% 외모만 보고 판단했거든요. 나쁜 새끼. 그 내가 나쁜 게 뭐야? 내가 판단하는데 내가 만난 사람 내가 판단하는데 그게 왜 나쁜 거예요? 아무튼. 만날 사람이 아니어도 욕할 거잖아요. 욕을 왜요? 그냥 투명 인간처럼 이렇게 지나쳐 가는 거지. 아, 네. 내가 만날 사람에 대해서 판단한 건데. 아, 그랬는데 예를 들면은 이제 뭐 같이 어울려 노는 자리나 뭐 여자친구가 있고 이런 게 아니고 같이 어울려 노는 자리나 그랬을 때 조금 외모가 안 좋으신 분이 나오시면 안 좋거나 나보다 싸움을 잘할 것 같거나 그러면 아 쟨 왜 나왔을까 분위기 파악 못하고 막 이런 생각을 막 했거든요. 생각을 해서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했죠. 잘못했네요. 아니 대놓고 얘기한 게 아니고 친구들한테 네. 야. 다 돌아가요 그거. 그래서 제 통장에 돈이 없잖아요. 그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자연의 순환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제가 그분들한테 안 쓰는 것만큼 이쪽에 다 많이 썼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 생각은 어땠냐면 내가 술을 산다거나 밥을 산다거나 내가 돈을 쓰는 거에 대한 거는 지금도 그건 생각은 비슷한데 내가 이 자리에 대해서 만족했다. 나는 되게 이 자리가 좋다. 라는 그러니까 내가 이 자리를 계산해도 아깝지가 않다라는 표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친구들이 있을 때 제 돈 쓰는 거 안 아까워요. 내가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뭐 좀 시켜주세요. 술 사주세요. 그런 사람들이랑 있을 때는 아깝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게 제 규칙이에요. 근데 내가 아까우면 난 돈을 안 쓰거든. 가서 술 사주세요. 내가 아까운 데는 돈을 안 쓰거든. 오토바이에 30만원을 쓸 줄은 여러분 아무튼 그래요. 네, 외모가 중요한 것도 맞아요. 우리도 다 사람이니까. 그럼요. 네. 하지만 그 외모에만 있잖아. 너무 외모와 내면이 5대5예요. 네. 너무 치중해서 여러분이 쉽게 하는 말들이 누군가에게든 치명적인 상처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도 좀 하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이제 또 NMB 방송 준비 때문에 후딱 해야 돼요. 후딱. 슬슬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도 뭐 아쉽지만 현장에도 많은 분들 와주셔서 네, 기가 막힌 분들이 오늘 커플 다음 계획은 NLB 보시나요? 여자친구는 LOL 잘 모르신다는데 아 그러네 고통 속에 뭐 이거 하세요 NLB 보시나요? 그래서 최대한 게임하고 배려 넘는 방송을 같이 하세요. 아, 예. 아 이렇게 또 나이스 배려심이 또 네. 아. 저희 이거보다 되게 더 그 병신 같은 거 많아요. 앞으로 여자친구는 욕해도 돼요? 안 되죠. 병신이 왜 욕이에요? 표준해요. 왜요? 저한테 그러려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오늘 나이스게임 TV와 관계없는 관객분들도 오셔서 너무 네, 감사드리고요. 많이 감사하고 네. 네, 여러분도 저희는 잠시 후에 준비하고 NLB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클랜 배틀
다음 주에 클랩이트 이벤트 많이 참가해 주세요. 예쁘게 관심 있는 분들 많이 연락 주시고 페이스북에 연극 그 코미디 페스티벌 관련된 걸 이벤트 곧 올라갈 거니까요. 오늘 저녁에 페이스북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봬요.